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청년 예술과 해외 진출 지원 성과 공유회 진행을 맡은 개그맨 조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코로나19로 원래는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우리 현장 전문가 두 분과 우리 청년 예술단체 중 대표자 한 분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얘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청년 예술과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코 청년 예술과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글로벌 예술 창작과 기획 환경에서 예술 분야 청년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젝트 기획 경험을 제공하고 국제 무대 진출을 위한 청년 예술가 간 협업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예술 분야 국제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은 지원 사업이 참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도 많이 변해버렸고요. 예술 환경도 마찬가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변해버린 환경 속 청년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현장 전문가와 앞으로 나아갈 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공연예술 전문 기자이신 장지영 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입니다. 기자이다 보니 그 공연예술 현장에 항상 오랫동안 관찰자로서 있어 왔는데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술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 역시 또 최근에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공연예술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저도 함께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 프로듀서 그룹 도트의 이희진 PD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그룹 도트의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독립기획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룹으로요. 해외 한국 예술가들의 해외 진출을 이제 도움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극단 여행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바퀴, 앰비겨스 댄스 컴퍼니 등의 해외 투어 매니지먼트 그리고 공동 제작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예술단체 중 오늘 이 자리를 대표로 참석하신 정말 미인이시죠. 해금 연주자 김남영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 연주자 김남영이고요. 현재 나무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주의 예술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고 우리 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년예술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하트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하트? 네. 또 외국분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사실 오늘 주제는요. 좀 무거울 수가 있는데 팬데믹 시대 예술인들에게 묻다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작년과 올해 예술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지영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작년에 3월 12일 날 WHO가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사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것 갑자기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다들 당황한 상태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연 예술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모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장이라든가 축제가 다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가면서 이제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방역이 그래도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공연장을 조금씩 열기도 하고 어쨌든 공연이 이어오고 있다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 PD님께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극장과 예술가들이 같이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그건 작년에 그런 구축해놓은 기반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좀 차분하게 작업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 비단 그 공연 예술 창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대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다양하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좀 중요하게 좀 여겨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특히 1인 창작자들도 꾸준히 젊은 창작자들 중심으로 1인 창작자들도 어떻게든 그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이게 조금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인 그 예술가 분들도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리허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장님께서 또 좋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공연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었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또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아까 사회자분께서 이제 조승재 씨도 사실 개그맨이시잖아요. 사실 개그맨도 원래 스탠디 코미디라든가 무대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인데 맞습니다. 무대가 많이 없어졌는데 또 오히려 어떤 분들은 최근에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피식대학을 그렇죠.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오히려 더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이 저희 개그맨들 선배님들이 오히려 굉장히 뭐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계세요. 무대가 없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무명을 오랫동안 지니던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뭐 수입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동생들에게 형이라 부를 정도로 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술가분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남영 님께서 이번 해외 진출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보네카 페스티벌은 원래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인 공연이라 사실 교감이라든가 대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초연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진행이 되었고요. 서울 숲이라는 공간에서 이 1인을 위한 시공간전 회기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금 연주자고 전통 연주자로서 뭔가 이런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공존하던 그 무대가 너무 이제 한번 다시 구축을 해보고 재현해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공연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다 할 음향 장치 혹은 이렇다 할 어떤 무대 장치도 없이 정말 단 둘이 덜렁 있고 즉석에서 만나서 우린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한 공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가와 관객의 호흡 그리고 우리의 이 시너지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나누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공연이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 돼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단시간에 이루어졌고 예술가들 혹은 관객들 그리고 이런 페스티벌을 여는 주최 측 뭐 이런 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되게 너무 짧고 너무 단기간에 일어난 당황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은 이것을 놓칠 바에는 그냥 공연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고요. 네, 결국 어떻게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사실 선생님도 이제 1인 예술 공연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혹시 선생님도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연주의 공연을 하시다 보니까 또 자연과 함께 1대1로 브이로그 같은 거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술 쪽에서도 특히 공연 전시가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무관중으로 공연하거나 예정했던 기획했던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미뤄지기 마련이었었는데요. 많은 예술가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 장지영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린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좀 공연계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좀 보자면 어떤 공연 예술의 디지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지역화와 탈중앙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화라는 거는 이제 온라인 공연을 뭐 스트리밍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온라인을 창작의 어떤 도구로서도 그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그리고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항상 큰 무대에 서야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기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또 지역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또 관객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예술가분들한테 여기 예술가도 계시지만 예술가분들한테는 조금 그 코로나 시기를 본인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종식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 감독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디지털화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뭐 비대면 상황으로 온라인 공연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 상황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또 새로운 가능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기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되는 게 새로운 가능성을 또 보여줬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공연 예술의 그 문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했던 관객들이 쉽게 무용, 현대 무용이라든가 무용, 그리고 연극을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사실 이것이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싶다라는 갈증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관객들을 극장으로 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관객 개발 차원에서 좀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게 사실 그 다시 팬데믹 시대가 상황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이런 관극의 형태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저는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디지털 온라인 공연을 어떤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더 잘 전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좀 더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 대중과 관객들에게는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더 많아지는 그 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보고 나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싶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가수들의 쉽게 얘기한다면 네. 가수들의 콘서트를 그 영상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게 현장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술가들이 조금 더 보다 긍정적으로 좀 고민할 지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저도 하고요. 우리 이희진 PD님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오늘 전 처음 뵙지 않습니까? 우리 해금 연주하시는 모습을 사실 너무 궁금해가지고 리허설 전에 한번 뵀었거든요. 근데 보고 나니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정말 직접 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초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전문가는 의견은 그랬었는데요. 우리 청년 예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청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뭐 모든 예술가분들 중에 이제 전업 예술가분들이 계시죠. 저도 포함해서인데 이 장기화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 역시도 공연을 뭐 온라인화를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잠시 이렇게 멈추어 있거나 뭐 무작정 뭐라도 해야지 하고 한 발을 떼버리면 그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해왔던 것들은 이제 지난 수년 동안의 프로젝트들을 조금 다시 되돌아보고 이것들이 무엇을 표현했고 어디까지 왔으며 내가 또 어디로 갈지 이렇게 도움닫기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위로가 필요하죠. 네, 네. 네, 그럼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더 좋게 생각해보자면은 이제 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연 실황을 자료화시킨다는 개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관객한테 어떤 메시지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의 공연물로 만드는 작업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반성을 해야겠지만 이
공연을 실제로 올리는 것보다 영상화시키는 게 되게 엄청난 완벽성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가 마치 저는 이제 연주자니까 마치 음원 발매를 위해서 가장 최고점을 찍듯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습과 더 많은 리허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상 작업이라는 게 꼭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라이브성을 놓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단점보다는 뭔가 이런 새로운 방향성 혹은 또 다른 각도에서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로 비춰볼 때 네, 장기화를 벗어나기 네, 벗어나야만 하니까요. 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말씀 도중에 우리 그 현장 전문가 두 분도 굉장히 또 공감을 해주시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우리 팬데믹 장기화되면서 VR, 줌 같은 기술들이 예술계에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과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아니다. 극단적인 생각이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현장 전문가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기술, VR이라든가 줌 이런 기술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좀 전에 이기진 PD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음반이라든가 뮤직비디오를 본다고 해서 실제 공연자나 라이브 공연자를 안 가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 최근에 이 기술들이 아트 앤 테크 어떤 예술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게 뭐 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 최근 약간 공연객분들 중에서 좀 거부감이 있었던 분이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어떤 공연 영상화에 대해서 단순하게 단점만이 아니라 좀 장점들, 그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어떤 문턱을 넘어서 공연 접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또 장점이고 또 그 항상 그런 조사 나왔었는데 온라인 공연에 대한 어떤 몰입도가 굉장히 낮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연만큼 또 재미가 없다. 실제 라이브 공연만큼 그 즐거움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처럼 무슨 극단적으로 극장의 존재가 불투명인다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공연 제작비라든가 여러 부분들 때문에 그 공연에 대한 좀 기회가 제작비가 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이 아마 병행해서 갈 것 같고 그 또 이 기술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이제 공연 예술이 잠깐 기술 조금씩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잠깐 뭐 공연이든 기술이든 어느 한쪽에 막 치우친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좀 더 다시 또 새로운 장르로 또 갈 수 있는 어떤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 이신 PD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그 장비라든가 새로운 또 시스템 줌, VR 같은. 뭐 물론 이제 아트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뭐 어쨌든 간에 다양한 그런 아트앤테크 프로젝트들은 운영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시대를 또 맞이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계속 작업을 이어가야 되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됐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뭐 줌이라든가 VR이라든가 형식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VR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뭐 디바이스의 또 급진적인 이제는 보급화가 되고 있는 진입의 단계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과연 이제 극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한번 하게 되는데 이제 극장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공간에서 이런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뭐 버추얼 공간에서도 사실 탈극장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관객 오히려 저는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관객 더 다양한 것들을 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도약의 계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내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내 공연의 그런 컨텍스트를 잘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기술이 활용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종종 이런 아트앤테크라는 그 주제에 약간 이런 중요한 점들을 좀 놓치고서 지금 창작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서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때 내가 왜 기술을 사용하고 이 기술은 나의 그 작업에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PD님의 또 따끔한 지적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맞죠? 네. 자, 우리 김남영님은 이번 지원 사업에서 VR 영상을 통해 축제에 참여하셨어요. 느낀 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VR 시스템이라는 그런 경험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 걸 체험해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런 영화관의 3D, 4D가 저한테 전부였던 사람인데 네. 네, 그래서 정말 막연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고서 뭔가를 해야만 하겠고 어떻게 내가 가장 리얼리티를 놓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VR이라는 걸 찾게 되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VR로 촬영된 그 예술 영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서 사실은 VR 업체를 제가 찾아내는 것도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다짜고짜 유튜브에 영상들을 막 검색해서 그걸 둘 누가 찍었고 막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찾아냈더니 이제 국내에도 별로 많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저 같은 어떤 단체가 아닌 개인 예술가가 제작하고 꾸리기에는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진입 장벽을 한번 맛보았고요. 근데 이제 너무 다행히도 그 대표님께서 이런 현 상황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의지를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로 우연치 않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탁월한 어떤 해결책이다 라고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관이나 어떤 이런 경제적 혹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장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실험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 예술가들이 자기의 지원금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에는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온라인 페스티벌이 열렸고 홈페이지 상에 이렇게 각자의 공연들을 이제 출품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들은 이제 정말 지금 이런 줌을 통해서 일정 시간에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 혹은 관객들이 이제 이렇게 이 화면상에 같이 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새벽 4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그렇죠. 뭐 오후 1시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토대로 언젠가 내가 너의 공연을 꼭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를 주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뭐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이동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행복한 장치가 오히려.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마워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요. 이제 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 VR이라는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이 제반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VR로 체험을 시켜드리고자 한다면 결국은 직접 찾아가서 이 영상 기계를 제공하거나 장비가 또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그게 제반이 되어 있는 상태로 불러 모아야 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어떤 극장에서와 이런 온라인 콘텐츠화가 돼가는 과정의 어떤 그 뭔가 장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어떤 주요한 점들이라고 따지자면 극장이 사라지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한다면 모두가 어떤 똑같은 컨디션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영상을 보는데 어떤 분은 핸드폰으로 볼 거고요. 어떤 분은 아이패드로 볼 거고요. 어떤 분은 막 홈시어터로 보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네 그렇습니다. 전달되는 감동이 틀릴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지점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네, 너무 어쨌든 되게 이색적인 네, 도전이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저희 개그맨 같은 경우도 그 사실 이제 그 줌으로 공연을 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게 원래 개그맨들은 현장의 반응을 보고 현장의 반응이 더 나올 때 더 애드립을 이용해서 더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VR로 하다 보니까 그 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힘들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줌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좀 많이 지루한지 많이 나가셨네요. 네. 안타까운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아무튼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 아트앤테크 얘기 나온 김에 좀 하나 더 붙이고 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이건 뭐 편집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제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네. 이런 아트앤테크는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가 촘촘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개인 예술가들은 지원금의 그런 지원금을 활용해서 창작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기금의 설계도 사실 당장의 짧은 기간 안에 단기간 내에 뭔가 결과 중심의 그 지원이 아니라 뭔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장기간에 좀 호흡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아티스트들은 머리에서 많은 상상력을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엔지니어들, 테크니션들과의 언어랑은 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전에 충분히 서로 상호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좀 설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말씀이셨고 편집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셔가지고 다음은 또 우리 이제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 팬데믹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끝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특히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공연계에 계신 분들의 희망사항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라이브 공연에 대한 욕망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네.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맞는 말씀일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 보면은 보고 싶죠. 사실 최근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장에도 적용을 해서 네. 공연하고 있는데 이게 50%는 반다고 그런지 사실 매진된 공연이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이 더 볼 수 없다 생각하니까 더 많이 가는 맞아요. 거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당연히 라이브 공연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만큼 하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코로나 끝난다 하더라도 다시 아주 옛날과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은 사실 예술가들도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조금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이미 그 국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패러다임 바뀌고 있고 있거든요. 이미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국제 교류에서도 사람이 직접 가는 또는 프로덕션이 가는 그런 국제 교류 외에 어떤 일종의 그 컨텍스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컨셉으로 해서 작품도 만들어진 교류도 있기 때문에 네. 전 청년 예술가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국제 교류를 생각한다 하면은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조금 더 리서치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 단순하게 이제 사람이 혼자 간다거나 좀 작품을 간다는 것만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또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좀 빨리 또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다음 우리 이희진 PD님께서도. 네, 뭐 이제 국제적인 이제 이동성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과거에 그런 기존의 레퍼토리 프로덕션이 큰 규모로 가는 공연들이 지속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네. 조금 더 다른 방식의 공연들이 제작 방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고 그 뭐 다시 저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고 한다는 전제 하에도 그렇고, 그리고 좀 최근에 또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환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해외 프리젠터들 스스로도 이런 일반적인 투어의 형태가 과연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가치적인 그런 고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말씀하신 이를테면 컨셉에 대한 투어링이라든가 혹은 그런 로컬의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 포맷을 하나 만들어서 공연의 포맷을 유지하되 그것을 이제 가서 현장에 로컬 아티스트들과 최소한의 인원의 규모로 같이 작업을 하는 거를 하나의 좀 컨셉 투어링이라고 본다면, 예술가가 오히려 그 현지를 찾아가서 그런 그 아까 지역 사회의 그런 맥락에 또 스토리를 좀 발굴할 수 있는 작업들 주 형식의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국제 교류 공동 제작 형식에 있어서도 과거에 다 우르르 모여 가지고 리허설하고 이랬던 네네. 방식도 조금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술가들이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좀 더 제안을 하고 시도를 해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좀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많은 변화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잘하셔가지고 앞으로에도 예술 문화를 좀 많이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각각의 국가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런 국제교류, 문화예술 국제교류의 그 활성화가 향후 뭐 최소한 2년 정도는 조금 더 침체가 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네. 염두해 두시면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이희진 PD님께서 전망을 2년 정도는 조금 더 최소 2년 정도는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하셨는데 혹시 부장님이 이 얘기에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 맞는 말씀인 게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 프로그래밍이 네. 당장 뭐 내년 올해 걸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년 내후년을 그렇죠. 보고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국제 교류만 두고 말씀을 한다면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이 사실 아무리 빨라도 제가 올해 안에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적어도 네. 뭐 접종도 그렇고 네. 뭐 내년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빨라도 그 후년이기 때문에 이희진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여전히 조금 확실하게 조금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진출은 조금 더 뭐 최단 시간을 봤을 때도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셨는데 혹시 그 PD님 그 한국 또 예술 문화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좀 조금 완화가 될지 국내 문화 예술 국내 상황이요? 예, 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는 뭐 부장님서 잘 얘기해 부장님 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한국은 네. 그 해외랑 비교하면 그래도 공연 예술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네. 최근에 뉴스 나왔지만 이제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작년 3월 12일에 문을 닫고 나서 네. 이제 9월 달에 문을 열거든요. 거의 한 뭐 1년 6개월 반 만에 여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비하면 어쨌든 한국은 그나마 공연이 가장 이어져 온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한국 소개가 됐었을 정도로 그렇죠. 이제 공연이 이어져 온 나라인데 물론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장 뭐 완벽한 건 아니죠. 좀 더 공연이 자유롭게 객석을 극장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공연장의 전반적으로 국가의 어떤 접종과 관련이 돼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백신 접종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인 것 같네요. 그 의학적인 게 또 네.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줌으로 또 우리 청년 예술가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분들께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먼저 준비가 되셨죠? 네. 자 먼저 쿠나디아 팀의 손소영님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 질문이, 근데 질문을 미리 여기 패널 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시드가님이 지금 어디세요? 저희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이 어디신지 궁금해서요. 네. 집은 지금 서울이요. 서울이시고. 옆에 분은 남자친구분이세요? 안무가님이신데요. 네? 네. 저희 팀의 안무가님이신데요. 팀 안무가님. 네.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네. 네. 자 질문을 한번 또 우리 전문가분 계시니까요 질문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저희도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직접 프랑스로 가서 직접 교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걸 다 온라인 아티스트 토크라든지 디지털 쇼케이스 전환을 했었는데요. 네, 여튼 그래서 앞으로 국제 교류 방식에 대한 전환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아까 우리 뭐 이희진 PD 잠깐 얘기했었지만 조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네. 구미에서는 워낙 환경 문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런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가 좀 환경을 파괴했다거나 좀 이런 부분 반성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투어 자체를 되게 좀 꺼리거나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다 기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이렇게 비행기를 안 탐으로 해서 줄일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은 섬나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해외로.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그 뭐 컨셉의 투어링 얘기했었지만 그것도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네. 아직 젊은 예술가들은 사실 그건 되게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교류가 또 환경 문제를 고려하게 되면서 좀 더 어려워.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뭐 에코 모빌리티, 뭐 그린 모빌리티 이런 말도 있는데 조금
젊은 예술가들한테는 오히려 더 조금 상황이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계시고. 네. 자, 우리 그 소영님. 네, 소영님. 네. 네, 연결되시나요? 네. 네, 혹시 또 하고 싶은 또 질문 있으세요? 개인적인 질문은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진행이 좀 빨라져가지고 시간을 좀 때워야 되거든요. 네. 아, 우리 안무가님.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네, 혹시 우리 현장 전문가 두 분 계신데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전 그냥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어, 없으신 걸로. 하여튼 우리 방송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현장이니까 질문을 네. 어. 저도 예술가니까 어, 네 오늘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아까 뭐 방송하기 전에 하기 싫다고 하셨던데 아니 현장이고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해외 진출이 사실 첫 이 작년이 첫 기회였어요. 오. 그래서 너무 기대한 것도 많았고 뭔가 막 신이 나 있다가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의지가 꺾여 버렸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저와 같이 이제 의지를 잃어가는 예술가분들에게 뭔가 어떤 자세로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으면 좋을지 아. 조금 어쨌든 저희보다 훨씬 앞선 곳에 계시니까 이렇게 네, 그런 마음이 담긴 어떤 현실적이지만 네, 그런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아 질문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자면요. 네. 어 쉽게 말해서 그 굉장히 기대를 갖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기대가 좀 꺾였습니다. 좀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게끔 나를 좀 혼내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네, 저는 이제 사실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지금 이 시기에는 네. 무엇을 시도해봐도 용납이 그러니까 관객들이 오픈해서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사실은 다양한 뭐 플랫폼을 좀 더 시도해 볼 수 이게 VR이 됐든 아니면은 뭐 온라인의 공연이 됐든 혹은 요즘엔 또 최근에는 계속 이런 온라인 페스티벌도 온라인으로 또 전환이 되고 더 다양한 작업들이 계속 더 예전보다는 사실 예전에는 축제들이 비용의 문제 때문에 네. 소규모의 그런 작품을 보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다라면 조금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조금 더 소개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고도 보는데 뭐 그런 일반적인 플랫폼 말고도 사실은 관객과 공연 말고 다른 방식의 인터랙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1인 창작자로서는 조금 더 그게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네. 그래도 부장님께서도 또 한 말씀 따끔하게 딱 제가 따끔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 사실 네.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면 예술가분들 다 힘든 걸 알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사실은 너무 그거는 뭐 따끔하다 뭐 이런 건 말이 안 충고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쪽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를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사실 너무 흔해서 뻔하긴 하지만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다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예를 들면 국제교류라 한정해서 얘기하더라도 정말 제가 아는 어떤 그 극단의 대표는 정말 끊임없이 하고 거기서 본인이 길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한 번 연결되면 또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까 조금 물론 용기가 꺾이고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을 좀 버텨가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저는 예를 들면 자신의 작업물 같은 거, 작품 같은 거를 조금 더 영상화해서 아카이빙을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해외에서도 이 작품이나 아티스트 소개를 할 때 어쨌든 좀 영상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피드백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준비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코로나 시기에 조금 힘들지만 이제 그런 내실을 다지는 좀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아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제가 좀 잠깐 덧붙이자면요. 유튜브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저와 함께 손을 잡으시죠. 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우리 줌으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예술가 주정현님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금을 연주하고 곡을 작곡하는 주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자 작업을 하고 또 가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작업을 위해서 곡을 써주거나 뭐 연주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음악극 작품을 어떤 한국과 미국의 예술가들 차원에서 교류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렇게 개인 예술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업물들을 조금 더 많은 기관 또는 많은 사람들, 뭐 전문가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효과적으로 이 작품을 더 넓은 곳에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은 답은 또 우리 그 이진 PD님께서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외 진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의 몇 년,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겠지만 조금 더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좀 더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출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프리젠터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은 여전히 뭐 아트마켓일 수도 있죠. 아트마켓이 여러 아트마켓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그들도 작년에 그런 비대면 아트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고, 올해는 조금 더 비대면임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프리젠터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을 더욱더 개발을 해내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피치 세션이라던가 혹은 자신의 작업을 소개할 수 있는 영상 쇼케이스라던가에 대한 창구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그런 아트마켓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또 아르코라던가 예술경영지원센터라던가 다양한 그 정부 문화 그 문화기관에서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아트마켓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인터내셔널 그 페스티벌들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좀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아주 컴팩트하게 너무 뭐 이제 자세 모든 것들을 나열을 하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든가 뭐 또 풀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제너럴한 인포메이션들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낼 때 그냥 불특정 다수의 페스티벌이 아니라 본인들의 작품의 성격과 맞을 법한 축제들을 사전 리서치한 다음에 내년은 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내후년을 좀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청년예술가 우리 주정현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네, 지금 그 캐나다 시나르 아트마켓이 이제 곧 진행이 되니까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두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또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오늘 패널 분들께서 그 우리 행사 마무리할 때 구호를 좀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저희가 사전에 청년 예술 단체 분들께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뭐뭐다라고 좀 미리 의견을 좀 받아봤거든요. 우리 세 분께서 선정을 좀 해주시면 선정된 분에게 우리 또 기프트권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자, 주시면 저희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행사 끝날 때 구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읽어드리면 보시고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변화된 세상 속에 힘차게 날아오르는 해. 감이 오나요? 예, 가우뚱하시는 것 같은데. 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반짝이는 봄날이다. 이미 여름이죠. 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새로운 모험이다. 아, 요것도 약간 갸우뚱하시고 좋습니다.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내실을 다지고 도약을 준비하는 해. 재미가 없어요. 아, 노잼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 전문가 두 분께서 계속 했던 말씀들이거든, 맞죠? 자,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마주보지 못해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해. 오, 네, 마지막이죠. 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그런데. 네,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움츠러든 날개를 펼치는 해. 약간 이번에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약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만은 조금 올드한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또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세 분 패널께서 보시고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토크 콘서트 끝날 때 함께 에너지 있게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골라주시겠습니까? 제가 세 분의 의견을 좀 조합하기 그러니까 이런 건 한 분한테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자, 저희와 함께 할 구호는요? 이게 가장 좋은, 저는 와닿습니다. 아, 그러면 부장님께서 좀 의미 있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마주보지 못해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해. 아. 되게 와닿았습니다. 누구신가요? 한 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아, 다 계신 분이시구나. 우와. 죄송하지만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아보고 싶은데 움츠러든 날개를 펼쳐야 한 해 누구세요? 움츠러든 날개를 펼쳐야 할 해. 퇴장하셨습니다. 급하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구호를 정했고요. 자, 우리 두 분 전문가 모셔놓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지금 어려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영 부장님께서. 네, 사실 앞에서 다 했던 말들인데요. 네. 뭐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대고 지금 다 버텨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끝은 점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초반 하더라도 너무나 당황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었는데 그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룰이라든가 또 지켜야 할 것들도 발견하기도 하고 네. 또 최근에 어쨌든 접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시기를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본인 문구가 당첨되면서 부쩍 파이팅 좋아지셨네요. 박수 막 열심히 쳐주시고 아까는 안 계시더니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요? 영 아티스트. 젊은 아티스트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뭐 저는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뭐 동료들이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계속 작업을 이어간다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모험이라는 아까 그런 키워드에서도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새로운 도전, 뭐 두려움 없이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우리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부장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까 부장님 또 앞으로 개인적으로 또 연락드리면서 또 기자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조만간 사실은 네. 그 영화관에서 그 스탠딩 코미디를 좀 하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조만간 제가 취재 가기로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거기는 추천하시진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 거기 네. 제 동생 하는 거야 아마. 아, 그래요? 그 김명희 씨 맞죠? 영희 씨가 하는. 아니 거기 아니고 저는 CGV에서 한 주말마다 그 스탠딩 코미디를 영화관에서 스탠딩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아, 제 동생들이에요. 예. 아, 그래요? 맞아요. 예. 네. 저도 한번 그날 오신 날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GV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도 오늘 너무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줌으로 함께해 주시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또 올해 목표나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으신데 한 분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청년예술단체 대표자님들 그 목표와 계획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자, 먼저 우리 쿠나디아님 들리세요? 네, 들리시면 올해 목표 그리고 과거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eah, corona making anyway everything become so difficult and anyway first time we was planning and to making this what we do and showcase we wanna making more long performance and we was talking in some theater in Europe and we was wanna go to perform and now they everything is anyway stop and we also feel difficult how we can go in there because it's all theater is closed now. And that is what the first plan. And now we just try what we can do in Korea, like what we gonna do and this piece in Korea. We thinking about this one now because we can no move to go to abroad anymore.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해석은 제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영호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영호님. 나가셨어요?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세요. 네. 자, 다음 우리 이정희님. 안녕하세요, 정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우리 기프티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생각하시는 목표랑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솔직히 해외 진출을 이미 한 해외 예술가로서 이번에 목표는 이미 진출한 해외 예술가가 각각의 독립 예술가들을 어떻게 또 같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모두가 함께 공유와 공존하면서 같이 해외 진출을 모색해보고 유통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진출하신 거 성공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멋진 결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양호식님 계세요? 양호식님? 네. 양호식님 안 들리세요? 네. 자, 들리시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줌이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맞죠? 네. 맨 밑에 가운데시라고 하네. 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지금 리브레오벤이라는 그 공연 예술 그리고 그 무용 단체를 이끌고 있는 양호식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생각하고 계신 그래서... 목표라든가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올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공연 제작하는 사업이 하나 남아있어서 네.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네, 2021년. 네. 예. 예, 이 청년 예술가 사업 뭐 이렇게 그 지원을 해서 네. 네. 뭐 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이어 진행했던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잘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네, 사실 제가 조금 보다가 다른 일이 있어 갖고 잠깐 지금 저희 방에 들어갔다 와 가지고 아, 그래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부터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국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해외 진출 사업 중에 유일하게 문학 파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작가 주도로 해외 일러스트레이터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림책을 만드는 작업을 덕분에 진행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저에게 남은 작업은 이제 첫 번째 시리즈 그림책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그림책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되고 이제 두 번째 그림책은 중국에서 출간이 되고 세 번째 그림책은 이탈리아에서 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아티스트 분들과 다 계약을 먼저 마친 상태입니다. 와.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약을 마쳤고 줄거리와 이제 드로잉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올해는 이제 남은 출간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아르코 지원 사업이 없었으면 저는 제가 주도해서 출판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더욱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주정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지난해에 사실 이제 올해까지 했던 그이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 통해서 했던 작품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걸 그 대면 공연으로 무대에서 올리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국설탕님, 국설탕님, 아, 성함 설현주 씨세요? 아, 설현주님, 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설당의 설현주라고 합니다. 아, 지금 성함이 국설당이 아니시구나. 네. 원래 회사 이름이 레이블 소설로 접수가 됐었는데 올해 네. 3월에 국설당으로 변경이 되었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번에 그 원래 해외 국제 교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저희는 국악 기획자들이 모여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준비했었고요. 네. 프로젝트를 기획한 4명의 기획자들이 이제 각각 뭐 중남미권, 유럽권, 뭐 미국권, 뭐 스페인권 등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중점적인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시장 쪽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음악 관련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지 기획자들 입장에서 그걸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이제 그쪽 음악 델리게이터 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음악 진출이 좀더 수월하고 어떤 루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음악가 분들이 좀 진출하기가 쉽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 네트워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이번에는 줌 회의 같은 것과 그리고 이번 웹사이트 개설이랑 책자 발간으로 좀 대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원래는 이제 영상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비대면으로 하면서 책자를 추가하게 돼서 아무래도 기록 같은 걸좀더 섬세하게 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데이터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던 계기가 됐어서 이번 그 발간 책자랑 웹사이트를 좀 토대로 2022년에는 지금 링컨 센터를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토대로 이제 뭐 해외 진출 대면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 잘 들었고요. 아, 꼭 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김남영님께서도 올해 계획, 아까 뭐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작아졌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작년에 이제 원래 예정돼 있던 공연들을 다 이제 네. 급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어떤 그런 앨범 발매의 형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작품들을 올해에는 이제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트레디라피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디셔널 플러스 테라피.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 시대의 새로운 명상법을 제안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뭐 명상이란 게뭐 이렇게 뭐 거대하거나 원대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그런 어떤 네, 쉼표를 만들어 드리고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푼수 같지만 7월 23일, 24일 또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서요. 어디서 하죠? 남산국악당인데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이렇게 다시 좀 어려움이 생길 것만 같아서 모두 다잘 되기를 바라고, 네, 저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청년 예술가들께서 목표와 또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분들 꼭 그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청년 예술가들이 끊임없는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우리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우리 마지막 구호를 준비했죠. 예, 좀 어색하지만 함께 외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함께 구호를 좀 외쳐볼게요. 아시죠? 예, 구호는요. 마주보지 못해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해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헌창할 건데요. 아, 우리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이라고 헌창하게 되면 함께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남영님도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청년 예술가들에게 꼭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외쳐보겠습니다.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마주보지 못해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해. 다시 제가 에너지 있게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네. 리허설이라고 생각할게요.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좀 크게 한번, 예, 우리 스태프들도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청년 예술가에게 2021년은 마주보지 못해도 나란히 걸을 수 있는 해! 박수! 자, 이것으로 우리 2020년 청년 예술가 해외 진출 성과 공예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패널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